자, 오늘은 이제 8월 11일 6주차 수업인데요. 오늘 수업 내용은 컴퓨터에서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 카카오톡 하면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에서 많이 활용하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컴퓨터, 그러니까 저도 지금 노트북을 꺼내놓고 쓰는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 시간에 핸드폰 쳐다보고 있으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직원들하고 또는 외부 거래처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야 될 때가 있어요. 전화가 걸어서 하기도 불편하고 카카오톡이 연결되어 있으면 컴퓨터에 카카오톡이 연결되어 있으면 카카오톡으로 업무 전달 그것도 할 수가 있고 편하거든요, 직장에서. 근데 이제 요즘 또그 직장인들의 애로사항 중에 뭐가 있냐면은 주말이고 휴일이고 퇴근 후에도 직장 상사들이 카카오톡으로 이제 지시를 한대요. 그런 거좀 없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여기 기관에서도 직원들끼리 업무 연락을 할때 층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 1층 한 사람, 5층 어떤 사람, 10층 있는데 전달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는 계단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달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메신저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카카오톡 이전에도 예전부터 있었어요, 이런 게. 근데 카카오톡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걸 쓰는데 카카오톡을 사용하려면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왜요? 아이디. 로그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정보를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컴퓨터상에서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을 실행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떠요. 화면 하단에 보니까 이렇게 화면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광고가 하나 왔네요. 신발 사라고 광고가 왔다. 여기 이제 그 말풍선이 하나짜리는 1대1로 대화할 때 쓰는 거예요. 1대1로 대화할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말풍선 2개짜리는 단체 대화방이에요. 단체 대화방. 제가 이제 강의하고 있는 그 기관의 모임들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쇼핑백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이 스마트폰 이제 카카오, 스마트폰에서 카톡을 실행하면 이렇게 뜨는데, 쇼핑이에요. 말 그대로 쇼핑백 그림이니까는 물건을 살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선물할 수도 있고요. 아는 사람한테, 생일 선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어른들한테 이제 생일 뭐 선물을 드릴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도 이제 뭐 선물할 수도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음료 쿠폰 같은 거 이런 거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함에 가면은 내가 선물을 언제 주문했는지 예전에 이걸 제가 선물을 저한테 했었어요. 선물하는 수업을 하다가 마땅치 않더라고 해서 제가 저한테 선물을 보내는 걸 연습해 봤어요. 근데 취소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취소를 못하고 지나가는 바람에 그냥 결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커피 두 잔하고 케이크 두개 하고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동네에서 사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저한테 보냈던 게 나오네요. 그렇죠? 이런 거라든지.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마트폰에서도 이런 걸할 수가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사람 모습 같은 거 하나 있어요. 사람 모습. 이게 이제 나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 그럼 여기에 저에 대한 프로필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친구들. 친구들이 여기 있어요. 872명의 친구들이 있다고 나와 있네. 그 다음에 그 친구들 중에 내용이 바뀌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뭐를 고쳤다고 하는 거 있단 말이야. 여기 보면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이분이 예전에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하다가 어떤 내용을 좀 수정했나 봐요.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제 친구예요. 학교 친구인데, 좀 바뀌었다. 예전엔 여기에다가, 이 친구가 결혼을 좀 늦게 해서
부부랑 찍은 사진을 올려놨었고 여기 자기 사진을 올려놨는데 이제 바뀌었네요 좀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다. 이제 바뀌면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제 프로필이 여기 있는데 제가 이거를 고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고치면 상대편 제 친구들한테 여기 이제 업데이트한 친구 목록 중에서 뜰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뜨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아이디를 모르시면 아이디 찾기 귀찮으시니까 아이디 알려드릴게요. 여기 가시면 친구 옆에 톱니바퀴 그림이 있어요. 톱니바퀴 그림. 편집 한번 눌러보세요. 편집. 스마트폰을 안 갖고 오신 분은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 설정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면 여기 프로필 관리라는 게 있고 여기에 카카오 계정이 보여요. 계정이. 여기에 아이디도 보이고 하거든요. 근데 난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을 안 해 그러는 분들은 이게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컴퓨터상에서 카카오톡을 설치해서 컴퓨터상에서 작업하셔도 돼요. 이제 문제는 우리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는 나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딴 사람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내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수업이 끝나고 나선 삭제하셔도 되는데 우리 강의실 특성상 껐다 켜면 다 지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런 걱정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컴퓨터에서 카카오톡을 설치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잘 모르시면 손 드시면 제가 쫓아가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는 일단 본인 아이디부터 확인하는 거를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을 했어요. 조금 전에 카톡도 실행해보고 여기 문자가 와있네요. 문자가. 점심 먹은 게 여기 나와있고 신용카드 사용한 거라든지 또 이렇게 서점, 인터넷 서점에서 중고제품, 책을 내가 보던 책을 중고로 판매할 수도 있어요. 그 목동 오목교역에 가면은 거기 예스24라는 중고 매장이 있어요. 예스24. 거기 가끔씩 가거든요. 그러면 책이 저렴해요. 중고책이니까 새 책이 아니니까. 뭐 찢겨나간 책은 아니더라도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카톡 실행했었고 문자 메시지 확인했었잖아요. 그럼 이 핸드폰에선 두 가지 실행한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게 있나 없나 계속 확인을 하니까는 배터리가 계속 닳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때 중요한 건 요거예요. 맨 밑에 보시면 줄 세 개 쳐져 있는 거 있잖아요. 줄 세 개 쳐져 있는 거. 요거 누르시고 모두 닫기 누르시면 돼요. 모두 닫기. 모두 닫기 누르시면 스마트폰이 나름 정리가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하시고 나서 밥그릇, 국그릇, 젓가락, 숟가락, 반찬 그릇을 싱크대에다 갖다 놓으시고 외출하실 수도 있고 차 한 잔을 드시기도 하고 찻잔을 그대로 싱크대에다 두고 주무시고 그 다음날 설거지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위생적으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거는 설거지를 해놓고 건조대에다 올려놓고 있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누구라도 다음에 사용하기가 수월하단 말이야. 그것처럼 핸드폰도 이것저것 사용하고 나면 흔적이 여기 다 남아요. 근데 그것이 예를 들면 카톡을 실행을 했다가 그대로 닫으면 닫히긴 닫히는데 싱크대에 올라가 있는 상태야. 설거지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줄 세 개 쳐져 있는 거 눌러서 지금 모두 닫기가 없는 걸 봐서는 다 정리정돈이 된 거지.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실행했어. 유튜브를 실행했어. 유튜브 실행한 게 쭉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다 보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 상태로 닫으면 핸드폰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보면 유튜브 실행한 게 있거든. 모두 닫기 눌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저 위에 보면 알림줄이라고 있어요. 통신사, 시간, 그 다음에 배터리가 얼마큼 남았는지 이런 게 보이는 정보가 보이죠? 거기를 손으로 이렇게 쭉 잡아 당기면 이렇게 알림줄이 내려옵니다. 알림줄. 알림줄이 이렇게 와요. 근데 알림줄에는
치우는 기능이 있습니다. 치우는 기능이요. 지금 용광동에 비가 예상한다 그러고 2시 뭐 6시서부터 5.5mm 비가 온다고 돼 있고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굳이 이제 안 봐도 된다 그러면 얘를 지워야 돼. 띵동 하고 연락이 왔어. 누구세요? 그랬더니 예, 경비실인데 아파트 댁에 편재 우편물이 왔네요 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제가 찾으러 갈게요 라든지 알았어요 라고 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안 하면 계속 알려줘 여기.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계속 받아보려니까는 핸드폰은 배터리가 계속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워버리면은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건 줄 세 개 쳐지는 거 눌러서 모두 닫기 누른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거 해주시면 좋아요. 이것만 해주셔도 핸드폰 배터리가 좀 여유 있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카카오톡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PC에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는 과정을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보고 나니까 한 번은 해놔야 되는데 하고 나니까 귀찮고 안 해도 될것 같아. 그러면 오늘 배우시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댁에서 컴퓨터를 계속 잘안 쓰시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 하는 게 제일 편해. 근데 직장인들은 스마트폰보다는 컴퓨터를 켜서 작업하는 게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시간이 많으니까는 많은 직원들이, 직장인들은 다 이걸 대부분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도 노트북 다 갖고 다니면서 학교에서 노트북으로 공부하고 카페에서도 차 마시면서 노트북으로 과제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때 내 컴퓨터 상에 있는 자료를 보내고 하려면 스마트폰에서는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보내고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PC에도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두 군데 설치해 놓으면 돼요. 두 군데 설치해 놓으면요, 스마트폰에도 알림이 오고 컴퓨터에서도 알림이 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인터넷을 먼저 실행해요. 순서를 적어드리면 1. 인터넷을 실행한다. 이때 인터넷은 웹브라우저를 어떤 걸 실행하느냐가 좋은 건데 우리가 가장 인터넷 많이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크롬 브라우저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크롬 브라우저. 그러니까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크롬 브라우저, 크롬을 실행한다. 두 번째는 검색창에 카카오톡을 검색을 해야 돼요. 여러분 카카오톡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잖아. 그럼 여기다가 주소창에다가, 여기 주소창에다가 카카오톡이라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카카오톡. 그래서 엔터를 탁 치면 카카오톡이라고 검색을 하고 엔터를 치면 카카오톡이 이렇게 검색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럼 그 중에 카카오톡이라고 돼 있는 여기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카카오톡 회사가 연결이 돼요. 카카오톡 회사가 연결이 돼.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를 할 거야. 카카오톡을 검색해서 카카오톡 홈페이지로 이동을 한다. 여기까지 일단 해놓으세요.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자, 카카오톡으로 들어왔더니, 이렇게 뜨거든, 이렇게, 이렇게. 오래간만이야, 뭐잘 지내지. 뭐 이렇게 이제 소통한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카카오라는 기업이 만든 대화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떠 있다, 지금. 카카오톡 있고 오른쪽에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다운로드. 요 다운로드를 누를 거예요. 얘를 누르시면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즈, 맥 OS라는 네 가지가 보이는데 설명드릴게요. 안드로이드는 우리 갤럭시 같은 삼성 핸드폰에서 쓰는 거고요. iOS는 뭐냐면 아이폰. 윈도우즈는 우리 컴퓨터가 윈도우즈고요. 맥 OS는 뭐냐면 애플 컴퓨터. 그러니까 우리는 윈도우즈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얘를 눌러야 돼. 이걸 누르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댁에 맥킨토시라는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 맥 OS를 눌러야 되고, 그 윈도우즈를 누르면 화면에 이 맥 OS라는 걸 누르면은요, 저는 지금 요 위에 이렇게 떴어요. 이렇게 여기 다운 화살표, 내려가는 화살표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화면 제일 밑에, 화면 맨 왼쪽 밑에 이렇게 조금만 글자가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컴퓨터에서는요, 이 다운로드를 누르면은요, 화면에 창이 떠요. 어디에다 저장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요 위에 나타났거든요. 이렇게 위에. 여기 내려가는 화살표에 지금 이렇게 갖다 댔더니 최근 다운로드라고 해서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게 나타났어. 그러면 이제 저는 요거를 누를 거예요. 요걸 누르면 설치가 되는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화면이 다를 수 있어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거를 클릭해서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설치할 거요 라고 창이 떴잖아요. 시작할 거요 라고 인스톨 랭귀지가 돼 있어. 인스톨 랭귀지는 뭐냐면 설치할 때 어떤 언어로 설치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나는 한국에 사는 일본 사람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일본어를 선택할 거고, 나는 한국에 사는 미국 사람이야. 그러면 잉글리시를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한국어를 선택할 거예요. 오케이를 누르면 돼. 오케이. 캔슬 누르면 취소하는 거니까 안 되고, 오케이를 누르면은요, 카카오톡을 설치를 시작합니다 라고 떠요. 이게 단계별로 나가고 있죠. 어떤 거 설치하겠다, 다음 눌러 설치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마법사라 그래요. 마법사. 자, 다음 누르면은요, 어디서 설치할 거냐, 어디에다가. 어디에 설치할지 우리는 몰라요.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컴퓨터가 알아서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다음 누르세요. 다음. 그러면 이제 카카오톡을 설치하면 내 컴퓨터에 바탕화면에 카카오톡 아이콘을 만들 거니, 만들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설치 누르시면 돼요. 설치 누르시면 이렇게 뭐가 쭉 과정이 지나가요. 자, 여러분 댁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김치도 있어야 되고 고기도 있어야 되고 후라이팬에다 식용유 불려서 김치를 볶아야 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컴퓨터에서 카카오톡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쭉 지나가요. 그러면 요 끝에까지 가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지. 기다리시면 돼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알아서 보여주는 거니까, 아, 얘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근데 어떨 경우는요, 이게 쭉 진행하다가 멈출 때도 있어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이 프로그램이 잘못돼서 멈추는 경우도 있고,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은 사용자가 잘못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이제 거의 다 진행되고 있네요. 그렇죠? 오케이, 다 돼간다. 오, 다 됐대. 설치가 완료됐대. 그리고 제가 이제 종료, 마침을 누르면은요, 카카오톡을 실행할 거냐, 실행해야 되겠죠? 만약에 실행하지 말고 종료해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닫혀요. 실행하겠다고 마침을 누르면 지금 보시면 바탕화면에 카카오톡에 이렇게 아까 아이콘이 만들어졌잖아요. 얘를 더블클릭하면 실행이 되는 건데, 카카오톡을 실행하면서 끝낼 거냐 라고 하면 마침 누르면 실행이 되거든.
자, 이제 실행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창이 떴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보셔야 돼. 여기다가 계정을 입력해야 돼. 계정 또는 전화번호. 여러분은 전화번호가 없으면 카카오톡을 작업을 못 합니다. 근데 비밀번호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럼 비밀번호 재설정을 눌러야 돼. 비밀번호 모르면 비밀번호를 확인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저는 아니깐 아이디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을 해서 자동 로그인이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요거 잠깐 먼저 보세요. 제가 로그인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끄거나 종료한 다음에 다시 카카오톡을 실행하면 또 아이디 비밀번호 또 입력해서 로그인을 다시 해야 되는데 자동 로그인에 체크가 돼 있잖아요. 이하고 로그인을 하면 다음에 카카오톡을 실행하면 자기가 알아서 실행이 돼요. 비밀번호 물어보질 않아. 근데 이 컴퓨터는 나만 쓰는 거야. 그러면 내가 켜서 내가 하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을 제가 설치해놨는데 다른 사람이 이 컴퓨터를 실행해서 카카오톡을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게 로그인 될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남이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자동 로그인은 안 해요. 그 로그인을 누르면 여기까지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뭐가 틀렸다네? 뭐가 틀렸대? 왜 틀렸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됐어. 일단은 제가 계정을 잘못 입력했나 봐요.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비밀번호 몇번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 입장에서는 지금 접속하는 사람이 불안불안한 거야. 너 진짜 이정민 맞아? 이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인증을 받아야 돼. 인증. 내 컴퓨터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인증을 받아야 돼. 인증을 받겠다고 누르면은요. 카카오톡에 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을 실행했거든요. 그렇죠? 여기 이제 실행한 걸 보니까는 이렇게 인증 로그인 요청이 도착했대요. 8월 11일 14시 49분 지금 시간에 인증이 그럼 인증을 해야 돼. 인증하기를 누르면 여기는 안 뜨지만 제 핸드폰에 비밀번호 누르고 나오거든요. 이건 여기엔 안 떠. 그럼 제가 이제 여기에서 스마트폰에서 제 비밀번호를 누를 거야. 인증이 완료됐대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누르면은요. 이제 여기에서 연결이 된 거야. 아까 제가 비밀번호를 몇번 틀렸어요. 비밀번호 몇번 틀리니까 카카오톡 회사 측에서 봤을 때 저게 진짜 이정민인지 헷갈리는 거지. 근데 엉뚱한 사람이 접속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인지를 확인하려고 인증을 받으라고 하는 거야. 인증을 받았더니 이렇게 이제 나타난 거야. 근데 여기에 오늘 생일인가 봐, 이분은. 이분도 오늘 생일이고, 이분도 오늘 생일이고, 네 사람이 제 친구 중에 아는 사람 중에 네 사람이 생일이래. 그럼 이제 생일 선물을 보내줄지 말지는 제가 판단해서 이따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는데, 여기까지 접속이 안 됐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알면 탁 접속을 하면 좋은데 모르니까. 자, 보세요. QR코드 로그인을 할 거예요. QR코드. 자, 그러면 이렇게 QR코드가 떴는데, 핸드폰에서요, 우리 카메라 있잖아, 카메라. 카메라 말고,
카카오톡으로 가볼게요. 제가 카카오톡으로 가면 카카오톡 오른쪽 밑에 점점점이 있어요. 점점점 이 누르면 위에 세 번, 두 번째 중에 요거 있어요. 요거 확대해서 뭐 요거 얘를 눌러가지고 제가 스마트폰에 갖다 댔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여기에서 로그인을 한다고 떠요. 이렇게. 근데 저는 로그인을 했으니까 뜨는데, 로그인을 한 번도 안 하신 분은 인증받으라고 하거든. 그래서 인증하겠다라고 하면 컴퓨터에서 숫자, 네 숫자가 나왔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그거를 핸드폰에서 인증을, 여기도 번호를 눌러주면은 내 핸드폰에서 이 컴퓨터랑 연동한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카카오톡이 연결이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매번 이러면 귀찮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외우셔가지고 작업을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밥하는 거 해보실 때 처음 혼자서 밥하실 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잖아. 예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엌에 가서, 옛날 재래식 부엌에 가서 장작 떼고 가마솥에 물 끓여가지고 쌀 안 치고 해가지고 밥을 하고 끓어오르면 장작을 좀 줄여서 뜸들여야 되고 그 밥하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전기 압력 밥솥에서 쌀 넣고 물 넣고 뚜껑 닫고 버튼 누르면 밥합니다 하고 밥다 됐으면 밥 됐어요 하고 음성으로도 나오잖아. 그래서 편해진 건데 이것도 카카오톡도 마찬가지. 이것도 자주 하다 보면 쉽지만 처음 하실 땐다 어렵거든. 그럼요. 그러니까 맨날에 그밥 태우잖아요. 옛날 사람들 연탄에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 이 카카오톡을 우리가 이제 PC에서 설치하는 과정을 하는 건데요. 다운로드라는 말은 내려받기라 그래. 내려받기. 인터넷상에 있는 자료를 받아서 내 PC로 가져오는 행위. 이거를 우리는 내려받기, 다운로드라 그래요. 반대는 업로드라 그래. 그러니까 얘를 인터넷상에서 원서 접수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원서 접수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와서 내가 기록을 해야 되니까 다운로드를 해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서류를 작성한 걸또 인터넷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건 업로드라 그러죠, 업로드. 그러면 이 카카오톡이란 프로그램이 어딘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카카오톡이라고 검색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카카카만 썼는데, 카카오톡이란 글자가 보이니까 얘를 눌러도 돼. 다 일일이 써도 되고, 이거 누르셔도 돼. 누르시면, 이 카카오톡 회사가 뜨거든, 이렇게. 그래서 얘를 누르시면 카카오톡 회사 홈페이지가 뜨고, 저기 보니까 카카오톡 이 회사 소개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도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다운로드라고 있단 말이야, 다운로드. 저 눌러볼게요, 보세요. 우리 책이 어디냐면은 130페이지에 검색창에다 카카오톡이라고 검색을 해서 찾았어. 우리 책에서는 카카오톡 PC 버전이라고 써라고 했는데 그냥 카카오톡만 써도 돼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을 클릭을 해서 했더니 오른쪽에 있는 카카오톡이란 다운로드까지가 나온 게 131쪽입니다. 이렇게 131쪽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제가 이제 누를 거야. 이렇게 다운로드 누르면은요. 우리 핸드폰은 안드로이드라 그러고 아이폰은 iOS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는 윈도우를 사용하는 컴퓨터예요. 그래서 얘를 눌러야 돼. 얘를 누르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다운로드 진행 중이라고 뜰 때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요 밑에 제일 화면 밑에 여기에 카카오톡 다운로드라고 이렇게 창이 뜰 때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여기 뜰 때가 있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뜨더니만 요즘은 이제 위에 나타나네. 그럼 요거 눌러서 얘를 누르시면 자, 창에 이렇게 떴어요. 이 거를 설치하는데 허락을 할 거냐, 이거지.
나 허락 안 할 거야 그러면 설치 못 해요. 근데 허락하겠다고 눌러주면 이제 설치가 되는 건데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이제 다음을 누르면 과정이 나오거든. 처음에 이제 카카오톡 설치를 시작할 겁니다. 아니, 나 안 할 거야. 그럼 취소 누르지만 다음을 계속 하려면 다음을 눌러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어디에다 설치하겠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러분이 냉장고를 새로 사왔으면 냉장고를 어디다 둬야 될까요? 주방에도 화장실에도 주방에다 두실 거 아닙니까? 얘가 알아서 설치하는 거야.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돼. 다음을 누르면 설치할 때 이러이러한 거를 설치할 거니. 그러니까 우리 냉장고를 설치하려면 뭐예요? 냉장고를 위치를 정해놓고 전기 코드를 꽂아줄 거 아닙니까? 설치 기사들이 와서. 근데 그런 얘기 안 하고도 어떻게 해요? 알아서 기사님들이 다 설치해주고 균형 틀어지는 거 다 잡아주고 예상하기 때문에 기사님이 알아서 다 설치해주고 냉장고 문 열어서 보여드리고 주의사항들 설명해 주시고 설치 다 됐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간단 말이야. 근데 컴퓨터는 할 때마다 다 물어봐요. 자, 이런 걸 설치할 건데 어떻게 설치하시겠습니까? 그럼 뭐 그래라. 그러면 이렇게 쭉 진행을 해. 이렇게 뭐 진행을 하거든, 이렇게. 그럼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를 설치하려면, 가져오려면 1층에 차량에서 냉장고를 꺼내가지고 카트에다 실어가지고 또는 사람이 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관문 열고 들어와서 냉장고 커버 씌워놓은 거 박스 뜯어가지고 냉장고로 이제 옮길 거란 말이야. 그런 과정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런 걸 처음 보시는 사람들은 오, 이렇게 복잡해요, 어려워요, 헷갈려요 라고 하시지만 몇 번 하다 보면 다 이렇게 하거든. 컴퓨터 프로그램 다 이렇게 설치하거든. 이게 어떤 거는요, 1분 만에 끝나는 것도 있고 10초 만에 끝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1시간씩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프로그램 용량이 큰 거는 오래 걸려요. 근데 카카오톡은 그렇게 용량 큰 게 아니거든. 근데 저는 이 강의 제 노트북에다가 이전에 카카오톡을 설치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치한 다음에 또 설치하는 거니까 바뀐 것만 설치해 주는 거지. 자, 보세요. 설치 다 됐대. 그러면 이제 냉장고 설치 기사가 와서 사모님 냉장고 다 연결됐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라고 해서 그래라 그러면 냉장고가 이제 쫙 열릴 거란 말이야. 기다리시면 여기 이제 냉장고 작동된 게 설치한 게 연결이 되고 창이 열릴 거라고. 그럼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고 기사는 갈 거란 말이야. 그런 거예요. 우리 책에 132쪽에 보시면은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설치해라 다음 버튼 누르고 어디 설치할 건지 다음 눌러라 그러면 설치하는 과정은 생략했어요. 우리 책에서는. 근데 쭉 진행이 됐죠. 몇 프로 해서 진행이 됐다고. 다 되고 나서 설치한 화면이 이거야.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이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계정하고 비밀번호를 모르시면 어떻게 한다고? QR코드로 로그인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QR코드 로그인을 누르시면 자, 요게 떴어요. 그럼 이거를 핸드폰에서 카카오톡으로 실행한 상태에서요. 맨 오른쪽에 점점점 누르면 위에 요거. 이게 QR코드 입력하는 거거든. 얘를 누르면 핸드폰에서 이렇게 뜨거든. 그럼 얘를 여기다 갖다 대. 이렇게 갖다 대면 핸드폰에서 로그인 할 거니 그 로그인 해라 라고 하면 저는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접속이 됐지만 여러분 인증을 안 받으셨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인증하라고 창이 떴었잖아. QR코드로 했을 때. 그러면 컴퓨터상에서 비밀번호 네 자리가 나오니까 그거를 핸드폰에다 넣어주면 되고 그 비밀번호는 신경 안 쓰죠. 인증번호는 매번 바뀔 거니까. 그럼 보세요. 제가 지금 설치한 요게 이거는 스마트폰에서 보는 카카오톡이고 이 가운데 있는 얘는 컴퓨터상에서 작동되고 있는 카카오톡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카카오톡에서 로그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카톡에서 이렇게 로그인을 했네요 라고 알려줘. 그러니까 나는 로그인 안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로그인 할 수도 있잖아. 그럼 로그인이 되면 자동으로 내 핸드폰에 연락이 온단 말이야. 근데 나는 로그인을 안 했는데 누가 로그인 했지? 그러면 기기 연결 관리로 들어가서 로그인이 된 게 이거든. 이게 제 컴퓨터예요. 제 컴퓨터인데 컴퓨터에 로그인이 됐으니까 내가 아닌데 누가 했지? 나음사에 누가 건드렸나 봐. 그 로그아웃을 시키면 어떻게 돼? 저쪽에 있는 컴퓨터상에 로그인 저기 카카오톡 실행된 게 종료가 되는 거야. 강제로 종료시킬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안 했는데 남이 할 수도 있잖아요. 자동 로그인을 했으면.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다 떠. 자, 133쪽에 보시면 그 로그인 창이 처음에 떴어요. 그렇죠? 로그인 창이 뜯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134쪽을 보시면 계정하고 비밀번호 누르는 과정이 나오고 이때 이제 PC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인증받는 경우가 있어요. PC에서 인증받을 때는 스마트폰에서 인증번호 이제 입력한다든지 해서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뭐가 이렇게 막 많노 이게? 되게 뭐가 많네. 그 다음에 우리 스마트폰에서는 뜻이 열다죠? 접속하는 거. 자, 보여드리면 카카오톡에서요. 카카오톡에서 우리 스마트폰 상태에서는 이렇게 떠요. 그리고 밑에 사람 모습이 있고요. 말풍선, 구름처럼 생긴 거 하나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는데 컴퓨터 상에서 하면은 요거 사람 모양이 친구들 목록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말풍선 보는 거 있어요. 말풍선. 요거 말풍선은 왼쪽에 있거든요. 말풍선 요거 누르시면 1:1 대화창. 나랑 친구랑 대화 나눈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말풍선 두 개짜리는 단체 대화방인데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보면 네 대화 채팅창에 채팅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보는 거는 채팅. 그 다음에 이제 말풍선 두 개짜리는 오픈 채팅. 이건 단체 대화방. 채팅은 1:1 대화방. PC에서는 친구랑 친구 목록, 이거는 이제 대화방. 근데 여기에 뭐 있어요? 여기. PC에서는 이렇게 돼 있대요. 이거는 이제 1:1 대화방이고, 여기 말풍선 두 개 돼 있는 거는 단체 대화방. 요거는 1:1 대화방, 이건 단체 대화방. 오픈 채팅방은 이렇게 따로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단체 대화방을 누르겠다 그러면 단체 대화방이 뜨면서 내가 단체 대화방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요. 만들 수도 있고, 기존에 만들어진 단체 대화방 중에서 내가 하나 골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는 사람이 이렇게 사진을 보내왔네. 뭔 사진인가 제가 한번 더블 클릭했더니, 이렇게. 말복. 오우. 근데 끔찍해. 이 더운 걸 먹으려니까 끔찍하네. 굉장히 그림적으로는 좋은데, 문어도 있고, 닭도 있고, 전복도 있고, 좋은데, 영양가가 있어서 좋은데, 이걸 사줘야지. 그림만 보이지 뭐 할 거야. 이거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다른 곳에 이제 모임을 갖는 곳에서도 이런 자료를 보내주면, 이런 자료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더보기라는 걸 눌러보면은 여기에 이제 쇼핑하기라는 것도 있죠. 쇼핑하기. 그게 이제 어디 스마트폰에서는 어떻게 보인다? 스마트폰에서는 스마트폰에서는 오른쪽
밑에 아래쪽에 보면 쇼핑백 눌러주는 거 눌러주면 이제 쇼핑이 나오는 거고 PC에서는 쇼핑하는 그림이 좀 달라요. 달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카카오톡을 하는데 카카오톡을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족들끼리 또는 친구들끼리 연인들 사이에 대화를 나눌 때 카카오톡이라는 걸 이용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누구 생일이다 그러면 간단하게 생일 쿠폰, 생일 선물도 보낼 수가 있고 저희 집만 해도 가족들끼리 대화를 나눌 때 가족 대화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대화 서로 나누면 가족 구성원들이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대략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아픈지 안 아픈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직장 내에서도 직장 부서원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예전에는 그런 관련된 프로그램을 사용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 직장에서만 사용되지 외부에 나가면 그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니까 불편해. 근데 카카오톡을 설치하면은 어디 나라에 가 있든지 카카오톡으로 대화가 다 되니까 그렇게 해서 카카오톡이 대중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을 내가 안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닫으면 되지. 종료를 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종료를 하면 닫혀지는데 얘가 종료가 된 건지 화면이 닫혀진 건지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 강의실에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카카오톡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카카오톡을 삭제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이제 껐다 끄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자동으로 지워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가 PC방에서 설치했어. PC방. 그럼 PC방에서 자동 로그인 해놓으면 어떻게 돼? 누군가 그 PC방에서 게임하려고 켜놓으면 자동으로 접속이 된단 말이야. 그럼 핸드폰에 뜬다 그랬죠, 아까요. 접속 로그인한 정보가 뜨니까 내가 강제로 로그아웃을 시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얘를 닫아야 돼.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보시면 제거라는 기능이 있어서 삭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해도 되더라. 안 해도 되더라. 그리고 가정에서는 대부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을 하실 거 아닙니까? 컴퓨터로 안 하시고, 그렇죠?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오늘 한번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에서 이제 다운로드. 아까 다운로드라는 걸 눌렀고, 여기서 이제 윈도우 환경을 이제 우리가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치 환경에 따라서 한글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경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 과정을 통해서 설치가 다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해야 돼. 로그인이 힘들면 어떻게 해라? QR코드 QR코드로 로그인하는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로 로그인하면 아이디 비밀번호 없이도 하면 되지.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종료하면 되겠지 뭐. 근데 로그인 시 주의사항은 자동 로그인은 하지 말자. 자동 로그인은 뭐라 그랬어요? 다음에 내가 카톡을 실행하는 즉시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안 좋아. 내 컴퓨터에 내가 로그인이 되어 있는 거를 다른 사람이 내 컴퓨터를 켜서 자기가 카톡을 하려고 실행을 했더니 제 거로 로그인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로그아웃을 하고 자기 거로 로그인하면 되는데 제 게 떴으니까 제가 대화 나눈 내용을 볼 수도 있잖아. 그렇게 되면 안 좋지.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마트폰에서 요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보면 왼쪽에 사람 모습 그림이 있다 그랬죠? 사람 모습 그림 누르면 여기 보면 본인 거 있어. 본인 거 이렇게. 상태 메시지라는 걸 누르면 전 여기다가 이렇게 제 이름을 썼어. 메타버스 연구원 디지털 서장이라고 썼고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내가 바꿀 수도 있다. 나는 홍길동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제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연락주세요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영업하는 사람은 그렇게 써요 보통.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메타버스 연구원장 이정민 원장이라고 써놓은 거지. 이제 프로필 사진도 등록할 수가 있어. 프로필 사진 등록을 해서, 근데 이 프로필 사진을 등록하는 이유는 이제 예를 들면 연인들 사이라든지 친구들 사이에서는 많이들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친구들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친구들 목록이 있다 그랬대 아까. 여기 친구들 목록이 있는데 여기 친구들 목록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발레하는 사람인가 봐. 본인인지 아니면 자녀분이 발레를 하는지 이런 사진을 올려놓거든. 그러면 이걸 보고, 아, 지금 이런, 이분은 이런 어디 여행을 다녀오셨구나. 그 다음에 뭐 누가 어떤 일이 있었구나 하고 이렇게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제 손녀예요, 손녀. 친손녀가 아니라 조카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8월 달에 돌이라 그러더라고. 그 이제 저희 형님이신데, 이건 연애할 때 사진인가 보다. 연애할 때 사진이고, 이렇게 이제 아기 신발, 모자 이런 거를 이제 쓰고 이렇게 결혼식 장면 사진인가 봐. 이걸 올리기도 하고요. 이제 이렇게 애기들 사진들이 있으니까 이런 애기들 사진을 본단 말이야. 뭐를 잔뜩 먹고 이렇게 얼굴에다 묻히고 이렇게. 예. 저희 작은 집인데, 작은 집에 가서 이제 아이를 얻고 이제 사진 찍은 거 있는데, 요 아이가 커서 결혼을 해서 이제 딸을 낳은 거야. 아기를 낳은 거야. 정년 퇴직하면서 이제 훈장 받은 거. 공무원이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사진을 올려놨네요. 그러니까 이제 근황을 볼 때 이런 걸 본단 말이야. 가족들이나 또는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근황을 볼 때 카카오톡에 들어가 보면 사진이 있으니까 보기가 되거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요, 제 프로필 사진이나 이거는 굳이 특별한 건 없어요, 솔직히. 여기 사진을 누르면,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죠.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인데,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교복 입고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졸업할 때는 머리를 좀 이제 길렀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진을 대학에 이제 학생 기록부에다가 이제 제출했는데, 대학 졸업한 대학 홈페이지 가니까는 제 학적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장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찍었던 사진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면 이렇게 이제 하는 기능이 있는 거 가지고 사용해 봤어요. 좀 무섭지만. 이건 거울로 이제 비친 모습을 찍은 건가 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건 뭐냐면 노래자랑에 나가서 했던 장면이에요.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에서 노래자랑을 했는데 제가 대상을 받았어요. 재작년에. 노래. 노래요? 예, 노래 자랑. 아, 노래를 잘하세요?
가요. 그때 이제 저 오기택 선생님의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안 그거 이제 불렀는데 아빠의 청춘이라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 노래를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릴 적에 아버지가 이제 레코드판 틀어놓으면 흥얼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 노래를 외우게 된 거지.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사진을 사진 찍은 걸 올려놓기도 하고요. 그 음악을 좋아하셨나? 이건 제 명함. 명함 사진이고 요거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요 뒤편에 보이는 요 아파트 건물 같은 뒤편에 사는데 여기가 밑에가 경인고속도로예요. 이렇게 육교처럼 구름다리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옆 동네로 가려면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이 고속도로가 지금 지하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지상으로 이제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고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그 공원이 있는데 공원의 하늘이 좋아서 한번 찍어봤던 사진이 있고 여기 지금 이렇게 분수대가 있는데 지금 뒤편에 보이는 데가 김포공항 쪽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지나가거나 왔다 갔다 하면 시끄럽잖아요. 그럼 그 소음에 맞춰서 분수가 작동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고속도로예요. 아까 그 육교에서 이제 바라본 인천 방향이에요. 여기 인천 방향. 이건 공원 내고 이렇게 이제 사진 찍은 거를 올려놓으니까는 저를 아는 사람은 와가지고 아 이런 사진이 있었구나 하고 볼 수도 있고 아까 이제 이런 사진도 있었네 하고 볼 수도 있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삭제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건 종료해 볼게요. 근데 이제 카카오톡 안에서는요, 기능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여기 친구들 중에 많은 사람이 있으면 헷갈리니까 여기 있는 돋보기 이름을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친구를 고를 수가, 찾아볼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아까 제 친구 중에 이철주란 친구가 있어요. 같이 노래 불렀던 친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친구를 이제 왜냐면 이 시니까 저 뒤편에 가 있단 말이야. 가나다 손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이렇게 일일이 찾기 귀찮으니까 검색을 해서 한다든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더하기 누르는 거는 뭐냐면 친구를 추가할 때 쓰는 기능이에요. 친구를 추가. 친구 연락이 왔어. 야 나 친구로 좀 등록해줘 라고 하면 그때 가서 요 더하기 버튼 눌러서 친구로 등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카카오톡, 우리 카카오톡 핸드폰에서는 여기 이제 여기 있네요. 저 상단에 보면은 여기 더하기 표시 눌러서 QR코드로 추가할 수도 있고 핸드폰 번호로 추가할 수도 있고 아이디로 추가할 수도 있고 추천 친구도 있어요. 추천 친구. 이 사람은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카카오라는 회사에서 혹시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래? 하고 알려주는 건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안 해도 되고 아마도 이분은 자제분 이름이 서현과 현진인가 봐. 여기는 마곡역 쪽에 있는 부동산 하시는 분인가 봐. 이분은 제주 사시는 분인가? 근데 이렇게 그런 식으로 여기 부동산 하시는 분들 이렇게 있고 나오고 그렇게 떠요. 제가 만약에 학원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학원 하고 정보를 제목을 띄워서 올리겠지. 그러면 이렇게 연락이 올 수 있단 말이야. 아까 여기 보니까 뭐 10억 만들기 뭐 이런 것도 있네. 눌러볼까? 10억 만들기 하는데 왜 총을 쏴? 전쟁하는 거야? 아 오늘도 빵빵 터지는 하루가 돼달라고 행복, 사랑, 축복을 왜 총을 쏘고 그래? 겁나게 싫이.
그 친구를 추가하겠다 그러면 되는 건데 차단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나한테 연락을 못해. 차단 누르면 안 나와 이 사람. 두 번 다시 이제 안 뜨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를 나한테 연락을 하더라도 저한테 안 와요. 연락을 보내고 싶어도 못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 대화를 하다 보면 싹 짓궂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차단을 시키는 게 가장 좋은 거지. 자, 프로필 변경하는 거는 프로필에 있는 글자를 변경할 수 있고 사진도 변경할 수가 있고요. 대화방을 등록할 수도 있고 대화방을 삭제할 수도 있는데 단체 대화방은 1인당 5개밖에 못 만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구들끼리 모임 방을 가지려고 그러면 5개밖에 못 만드니까 어떻게 돼? 5개 만들거나 또 다시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대화방을 만들어야지. 예전에 제가 우리 실버 컴퓨터 교실 단체 대화방을 하나 만들고 다른 반도 대화방 만들고 다른 방도 대화방 만들다 보니까 강의를 6개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6개 대화방을 못 만들어. 그러니까 저는 안 만들고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한 사람 보고 만들라 그래요. 그래서 그 방을 이제 검색을 해서 거기 가입할 수 있게끔 하는 걸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메시지를 남이 보낸 메시지를 내가 복사해서 보낼 수도 있고 우리 스마트폰의 기능들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 이제 10월 달부터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세밀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궁금하실 때는 책을 좀 보시면 돼요. 144쪽과 145쪽에 대화방에서 메시지 보낸 거를 보는 거지. 이걸 우리는 톡이라고 하지. 토크 대화하는 거. 그래서 146쪽을 보시면 거기 이제 대화를 해서 보내고 받을 수도 있고요. 대화방을 만들 수도 있고 대화방을 빠져나갈 수도 있고 필요 없는 대화방은 삭제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대화방은 내가 삭제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남이 만든 대화방에 초대를 받아서 입장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입을 한 대화방에서는 삭제를 못 하잖아.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때는 내가 나가기를 해야 돼. 내가 주인이면 내가 대화방을 삭제하면 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손님 입장으로 참여했다 그러면 나가기를 누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가기를 누르면. 그 다음에 내가 나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걸 많이 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제가 인터넷상에서 어떤 거를 검색하다가요. 좋은 정보가 있으면 제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요. 덥고 습해서 당 떨어질 때 먹으면 기운이 확 생기는 과일일 때 이게 이제 신문에 뜬 거예요. 인터넷 신문에 기사로 뜬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제가 짬나무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수박은 수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좋고요. 이걸 이제 수박을 반 잘라서 먹고 나서 랩을 씌워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상한대요, 빨리. 그래서 수박은요, 다 잘라가지고 깍둑 썰기처럼 해놓고 밀폐용기에 담아서 보관하는 게 가장 좋대요. 그 다음에 간혹 이제 커피 매장 같은 데 가면 수박 주스를 팔아요. 얼음하고 수박을 갈아서. 그거 마시면 시원하고 좋더라고. 매실도 좋죠. 매실청에다가 시원한 이제 차가운 물 담아서 얼음 띄워서 먹으면은 소화에도 좋잖아요. 매실이. 블루베리. 근데 블루베리 생패 블루베리는 떡떨어져서 못 마시겠는데 블루베리가 좋대네요. 복숭아도 좋죠.
뭐 자두, 복숭아 이런 거 좋고 딸기 비싸서 못 먹어. 산딸기는 솔직히 어디도 좋은데 어디도 비싸고. 근데 어디가 옛날 토종이 아니라 요즘 개량종들이 많다 보니까 맛이 그렇게 다 맛있지가 않아요. 살구도 좋고요. 제가 몇 년 전에 꽤 오래됐는데 정선에 이제 휴가를 갔었어요. 정선에 가서 이제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다가 더 이상 가면 민가가 없겠다고 해서 내렸어요. 내려서 가게가 하나 있길래 민박 하는 집이 좀 알려달 땐 자기 가게에서도 민박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민박을 묵었는데 가게 입구에 살구나무가 있더라고. 이제 살구나무 밑에 이제 살구가 떨어진 게 있어서 몇 개 주워서 먹는데 주인 아저씨가 저거 흔들어서 떨어지면 다 잡숴도 돼요 그러더라고. 그 살구나무 있는 걸 거의 다 나무채 있는 걸 다 털어서 먹은 기억이 나. 근데 그 맛이 생각이 나서 슈퍼에서 또는 가게 가서 살구를 사 먹으면 그 맛이 안 나와. 그렇지, 나무에서 떨어진 걸 먹었으니 맛있지. 참외도 좋고요. 키위도 좋고. 근데 제가 키위 알러지가 있었어요, 예전에. 키위를 먹잖아요. 이틀간 말을 못합니다. 말이 안 나와, 입에서. 근데 키위 주스나 키위 샐러드나 이런 거, 이제 키위 그 소스 같은 거를 먹는 건 이상이 없는데 키위 저 자체를 먹으면 그런데 그린 키위는 그래요. 골드 키위는 괜찮은데 그린 키위 먹으면 막 입이 불편하고 그랬었어. 근데 요즘은 안 그렇고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없어도 못 먹지. 포도도 좋죠. 포도. 포도도 좋고 자두도 좋고 다 좋아. 그 다음에 식초 있잖아. 식초. 사과 식초를 좀 희석해서 먹으면 그렇게 좋대요. 몸에. 너무 독하지 않게 먹으면 좋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집에서 식초를 좀 음료처럼 좀 희석을 해갖고 그걸 마셔요. 수박이 요즘 한 3만원씩 넘는다며요. 한 통에. 비싸서 못 먹고. 매실청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제 매실청이 이제 음료로 해서 이제 마시기도 하고. 블루베리도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 블루베리가 이렇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복숭아나 이런 거, 참외, 산딸기 다 좋죠. 그러더라고. 다 제철에 나는 건 다 좋은 거래. 제철에 나오는 음식, 과일이나 채소를 먹는 게 가장 좋다 그러더라고. 그것 때문에 제가 저한테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 음료를 마시면 혈당을 낮춘대. 제가 이제 당뇨가 있어갖고 약을 먹는데, 이런 걸 먹으면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여기다 이제 저장을 해놓은 거야. 콤부차? 콤부차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한번 찾아봐야지. 콤부차도 찾아보고, 이제 이런 걸 해보려고 그래. 콤부차도 있고, 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컴퓨터, 열무김치. 열무김치 파는 거. 광고야, 광고. 1kg에 77,900원인지 10kg에 10kg가 79,000원 아니겠지. 이제 광복절 연휴 끼기 때문에 오늘 주문 마감한대. 그럼 이제 오늘 주문하면은 광복절 끝나고 택배를 하겠지 뭐. 이제 그런 광고예요, 광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혹시나 몰라서 저장해 놓는 거예요. 다음에 필요하면 내가 살라고 그렇게 이제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 관련된 정보들이 있거든. 컴퓨터가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손을 봐야 되는지 이제 그런 정보들도 제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갖고 있는 거지. 좋은 정보 있으면 보관하려고 하는 거지. 좋은 정보 있으면 보관하려고. 자, 카톡은요. 여러 용도로 많이 써요. 여러 용도로 많이 쓰니까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나 대화를 많이 보내시면 좋고요. 메시지 보낼 때 기능이 굉장히 다양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여기다 이제 메시지를 찍을 때 더하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더하기. 이 더하기를 누르면 사진을 보낼 수도 있고, 내가 카메라 사진을 찍어서 보낼 수도 있고, 나의 일정이나 현재 위치 지도, 이제 그런 정보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연락해서 야 아무개 연락처 좀 알려줘 이럴 수 있잖아. 그 연락처는 저는 모르는데 다른 친구 알고 있으면 연락처를 보내달라고 하면 연락처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 있는 연락처를 내가 상대편한테 보낼 수도 있어요. 내가 좀 음악 좋은 걸 갖고 있다면 내가 음악을 보낼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음악이 연동을 시켜놔야 돼. 돈을 내고 음악을 들어야 돼. 근데 공짜로 갖고 있는 음악을 보내는 게 아니라 기능들이 약간 다른데 이제 연습을 해보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카톡을 우리 실버 컴퓨터 교실에서 배웠어요. 카톡을 저는 안 하거든요, 거의. 누가 이제 연락이 오면 답장을 보내는 정도만 쓰다가 단체 대화방을 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 안 해봤더니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신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단체 대화방 어떻게 만들어야 했더니 선생님이 그것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몰라요. 안 해봐서 모릅니다 했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일로 와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했더니 저를 막 야단을 치는 거야. 선생님이 돼가서 그것도 모르냐고. 혼도 많이 났고 그분은 또 좋아하지. 재밌지. 선생님을 가르쳐준다는 재미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배우고 그분은 저를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 여기 공부하시는 분한테 배웠었어요. 단체 대화방 만들고 보내고 하는 거를. 지금은 이제 제가 그걸 알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하지만은 초기에는 그렇게 배웠었어요. 여러분들도 친구들 만나서 보내고 받는 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걸 설명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